명사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구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다른 역할도 있으니까 대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I like apples 에서 이 명사구는 I와 apples가 두 개가 명사구가 있는데, 하나는 주어로 있지만은 두 번째 거는 주어가 아닌 다른 역할도 하고 있죠. 따라서 명사구의 역할은 주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다시피 명사구는 하나의 명사,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수식어가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이고, 이것이 파생되어서 나중에는 하나 이상의 명사와 또는 하나 이상의 수식어가 결합해서 하나의 명사구가 됩니다. 그럼 명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명사일까요? 명사란 무엇인가? 명사는 공간적 지각의 대상이고, 그것은 추상적일 수도 있고, 혹은 구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경우는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책상, 의자, 연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서 볼때 그것이 명사인지, 동사인지, 어떤 품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명사구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수식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an apple. 언 애플, 하나의 사과라고 하는 것인데, 명사는 애플입니다. 앞에 있는 언은 사과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만 올수 있는 게 아니라 어 레드 애플 두 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도 수식어고 레드도 수식어입니다. 애플을 꾸며주는 말이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 이상의 수식어라고 그랬잖아요. 형용사라고 표현합니다.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역할은 명사를 수식합니다. 대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의 역할도 있단 말이죠. 이처럼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수식어와 하나 이상의 명사로 구성이 된 거. 하나 이상의 명사를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이걸 복합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명사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일단 명사구의 구성을 보면, 반드시 하나의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구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수식어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수식어는 반드시 하나의, 그리고 꼭 하나의 수식어가 와야 됩니다. 이두 개가 기본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의 수식어가 어떤 결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수식어가 꼭 필요한 수식어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부정관사 언, 그리고 부정관사 중에 제로관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을 텐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관사 the, this, that, every,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no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유격 뭐 my나 her, his, their
그리고 기타 S로 붙는 거죠. 이러한 것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 꼭 하나만 와야 됩니다.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제로 관사입니다. 이 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관사라고 표현합니다. 어, 언, 제로, 더. 관사는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습니다. 부정관사는 특정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사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고 이것입니다. 어어는 특정하지 않은 단수 하나의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 제로관사는 특정하지 않은, 즉 불특정한 다수의 혹은 추상적 대상을 가리킵니다. 정관사 더는 특정한 구체적인 혹은 또는 추상적인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 명사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어들 중에 하나, 꼭 하나만 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다른 단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구의 역할, 아, 구조를 좀 더 보죠. 그러면은 요것들 우리가 뭐 1번이라고 할까요? 2번이라고 할까요? 이걸 그냥 2번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2번 요소. 그리고 명사를 4번 요소라고 부르겠습니다. 명사. 2번 요소 중에 하나와 명사가 결합되어서 명사구가 되는데, 그러면은 1번, 2번, 3번 포맷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것을 숫자가 아니고 플레인 텍스트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높이도 맞추고 가운데로 하고, 간격을 좀 조절해 놓겠습니다. 자, 4번, 4번, 5번. 이것이 합쳐져서 명사구가 됩니다. 2번 요소가 위에 언급했던 요것들입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가 오는 것이 2번입니다. 그럼 얘기가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요소는 하나의 명사가 와야 됩니다. 따라서 얘기가 끝났죠? 끝났습니다. 3번에 오는 것이 우리가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들. 1번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 앞에 오는 것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all, both, happen. 요것만 그렇게 됩니다. 요 녀석들만 요 1번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외울 것도 몇 개 되지도 않죠. 그럼 5번 자리에 오는 건 뭘까요? 물론 대표적으로 형용사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구는 뭐냐니까,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와 명사구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또는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와 하나의 절이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절이 올 수가 있어요. 5번 자리. 이제 우리가 영어가 조금 쉽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좀 드물잖아요. 드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지금 명사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사구의 요소로서 보다시피 명사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하고 반복하고 끊임없이 이터레이션 반복하게 되는 거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니까, 우리는 지금 명사구라고 하는 절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속에 그 요소로 또한 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문장이 절을 포함하죠. 절이 명사구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명사구 속에 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절 속에 구가 있고 구 속에 절이 있고 절 속에 또 구가 있고 구 속에 또 절이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이걸 우리가 계층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층구조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계층구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명사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2번 요소, 요것들 중에 하나, 그죠? 그리고 4번 요소, 명사, 그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 1번, 3번, 5번입니다.